여기 사람이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내가 여기 이 컨테이너 박스가 이 저기 우리 집을 도청하는 데 쓴다고 이게 기계가 들어있다고 내가 하자 이 컨테이너 박스가 없어진 다음에 단도없이 이렇게 예 저기 저 이 그 비닐하우스가 생기더니 아 이 사람이 뭐 외지에서 와가지고 여기 있다가 뭐 난데없이 죽었어요. 그러더니 지금 Y 기업이 이렇게 하수인들을 심어놓고 이 직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여기 이 사람은 벌써 죽었거든요. 여보세요. 예, 죽었는데. 여보세요. 예. 아 지금 뭐 잡았어요? 아 여기가 지금 컨테이너가 하나가 생기더니 여기서 독가스 파이프가 우리 집으로 와서 냄새를 피우고. 예, 그럼 여기에서 지금 했고, 여기 지금 이번에 죽은 사람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독가스를 우리 집에다가 하더니, 밤이면은 여기서 윙 소리가 나더니, 어? 여기가 지금 저기 이 사람이 지금 죽었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때거리인지 모르겠네. 이 비닐 하우스에 이렇게 Y 기업 하수인들이 이렇게 전부 갖다가 해놓고 이 때거리들을 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쭉 저 유튜브로 올린 이유가, 여기서 하수인들이 Y기업 하수인 낙동강 상류에서 독가스를 퍼붓고 있는 Y기업의 하수인들이 여기서 지금 진을 치고 앉으면서 저 위에가 다 그것들이에요. 지금 어제도 우리 저기 저 그 나무를 독가스를 갖다가 카디움을 30배 기준치 30배를 갖다 쳐올려서 우리 나무를 계속 죽이고 있는 이것들이 지금 이거 보세요. 여기야. 이 난리 치고 있네. 사람이 죽었는데. 여기가 이게 국가 땅이에요. 에? 국가 땅인데 지금 여기에다가 이상한 기교를 설치하고 새벽 4시면은 에? 11시면은 이렇게 독가스를 보내서 온 가족이 기침을 하고 지금 난리예요. 여기 살다가 죽은 사람도 우리한테다가 독가스를 풍기다가 와서 대판 싸웠어. 아 여기 분일하고 있어서 왜 이 앞에 진을 치냐고. 서울 집에서도 우리 집 주변을 다 이 하수인들하고 진을 쳐놓고 돈을 쳐먹이고 에? 여기가 무슨 뭐 대단한 내자로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요. 이게 뭔 사람이 이렇게 Y 기업이 지금 돈 쳐놓고 이 하수인들을 해놓고 여기가 무슨 집산지야 여기가 이렇게 할 저 상황이 되냐고. 어? 아 이게 이렇게 할 상황이 되냐고. 지금 이게 독극물을 갖다 쳐 해가지고 집으로 독극물을 갖다 쳐내니까 독극물 갖다 쳐내가지고 우리 집으로 독극물 붙이는 이런 상황이다. 내가 지금 오늘.